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오늘은 뭐 어떤 얘기로 또 가봅니까?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내용을 좀 어려운 걸 준비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있는데, 요새 장이 워낙 그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때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디테일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장이 돼버린 것 네.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증권에 가면 삼성전자 정품 주식을 판다라든지. 정품 주식. 아, 딴 데 가면 짝퉁, 짝퉁이구나. 순정이 아닙니다. 현대차증권가 현대차증권, 현대차 사요? 네. SK 하이닉스 2000 공장 가면 D램 오늘자로 자연산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준비한 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 채권안정펀드 통화스와프, 뭐 한국은행의 무자연 RP맵 이런 뉴스가 지난주에 좀 나왔었잖아요. 네. 이런 뉴스가 그 왜 나온 거고, 이게 워낙 거대한 얘기다 보니까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시장 참여자나 이런 분들은 아 되게 진짜 심각하게 느끼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저렇게 무슨 100조짜리 뭐 금융시장 안정 펀드가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미국 신경 쓰느라고 우리 신경 별로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야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주식시장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렇죠. 시장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렵지만 차분하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제가 그 취재한 순서대로 이렇게 한 장면 세 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제가 그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라고 그 헤지 펀드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증권사의 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지 펀드가 이제 롱숏 펀드를 한다. 그런 공매도를 해야 될 때 예. 헤지 펀드가 직접 주식을 빌려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증권사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에서 주식을 빌려다 주고 뭐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헤지 펀드들 쪽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다 그럴 때 이제 달러를 많이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담보 네. 맡기고 달러 빌려오고 뭐 이런 거를 주로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취재원이 아니 요새 달러 구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게 그때 당시에 그 달러 환율도 이제 급등을 좀 했었고. 증권사 직원이네요, 그죠? 예, 그 레포 같은 것도 굉장히 네. 급증을 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아 이게 그 외국인들이 워낙 주식을 많이 팔았으니까 채권도 많이 팔고 그래서 네. 이제 한국 시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이게 달러를 매수해서 가다 보니까 달러값이 오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달러값 보면 한 1180원에서 한 1280원까지 한 100원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가지 장면이 있었어요. 달러값이 많이 비싸졌다라는 거를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고 있다. 이게 한 네. 장의 장면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운용사 쪽에 있는 취재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예. 그 증권사들의 ELS 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서 그 이게 뭔 얘기냐 그랬는데 ELS가 생각보다 굉장히 시장 규모가 커요. 그렇죠, 작년에만 해도 한 100조 원 이상 ELS가 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로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투증권 이런 데는 ELS 발행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걸 직접 운용을 해요. 이제 직접 운용을 한다는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살짝 넘어가면은 해외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ELS가 낙인 구간으로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마진콜 같은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가가 막 떨어지고 그러면은 야 불안하니까 증거금 좀 더 넣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신호가 와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 어떤 선물 매수 잡아놓은 거, 뭐 델타 해지 해놓은 거 이런 데서 자꾸 마진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돈 좀 더 넣어, 돈 좀 더 넣어, 뭐 이런 게 들어오는데 마진콜이라는 게 제가 잠깐 네. 설명해 제가 네. 전직이 그런 거 하던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ELS라는 게 증권회사에서 보면은 주로 3스탁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홍콩 주식이라든지 또 유로스탁스라든지 뭐 다우지수 S&P 뭐 네. S&P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그거를 자체 해지북이라고 그래. 자체 해지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는 저 고객들한테 뭐 이게 이 주식들이 얼마 이상 안 빠지면 4% 5% 이자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수를 계속 사야 되거든요. 네. 돈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자체적으로 자체 헤지북을 운용한다 그래요. 헤지북. 예. 네. 왜냐면 이제 그걸 이제 헤지 다이나믹 헤지를 한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예전 같은 저희가 할 때는 이 헤지북을 운용하는 스킬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네. 빵꾸 날 수도 있으니까 백투백이라고. 외국계에서 그 옵션을 사오는 거예요. 사와서 포장만 해서 파는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한투증권이나 미래 이런 대형
증권회사에서는 요즘엔 대부분 다 그죠? 예. 자체 헤지북을 운영하는데 그게 이제 외국의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이게 폭락을 해버린 거지.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정프로가 만약에 신용 쓰면 증권회사 야 이거 돈 더 넣어라 이런 것처럼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넣어줄 때 뭘로 넣어주냐? 달러로 넣어주냐? 그 얘기죠 지금. 예, 예.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증권사 쪽에서 마진콜 규모가 거의 회사별로 조 단위로 막 나오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면은 조 단위로 여기서 달러를 구해가지고 외국에다 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이제 회사채 4월 위기설인데 네. 제가 산업부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채가 돌아왔을 때 디폴트가 되는 회사가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미리 좀 취재를 좀 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4월이 원래 회사채 만기가 원래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3월까지 주주총회를 하고 결산을 하고 나면은 그 결산이 된 잔고를 가지고 자본시장에 나와서 자금 조달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회사채 4월에 원래 만기 회사채가 많은 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원래 네.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한 2,400억 정도 회사채 만기 돌아오거든요. 예. 거기다 뭐 두산중공업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회사 또 4월에 또 만기 돌아오는 게 있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그쪽 크레딧 애널들하고 좀 통화를 하면서. 네. 좀 4월 만기되는 회사채 뭐 한 6.5조도 있고 뭐 5.8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 중에서 뭐 대한항공 이런 데 말고 좀 더 문제가 될 만한 회사가 좀 있느냐. 회사채 상황이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크레딧 애널이 얘기했던 게 이제 그 문제가 안 될 회사가 없다. 아예 없다. 문제 그거, 안 그거 저 페북에다 예. 올렸잖아요. 예, 예, 올렸어요. 그걸 내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어요. 그 페북을 다 읽어드렸어요. 아 저도 그 방송 들었습니다. 예, 그 예. 저작권 시비 걸지 마십시오. 아유, 아닙니다. 어차피 뭐 제가 계속 취재하는 영역이니까요. 그래갖고 아니 보통 애널리스트들은 좀 더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아니 만기 회사채가 전혀 발행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그 4월에 만기되는 회사 중에는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거의 뭐 트리플 A 그래요. 네네. 아니 트리플 A 채권들도 있는데 그게 회사채가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 아니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3월 초만 하더라도 뭐 태형건설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발행을 했는데 네. 중순에 하나은행이 또 채권 발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은행 하나은행도? 네. 원하는 만큼 못 찍었어요. 오, 그러니까 은행이 못 찍을 정도인데다가 그 다음에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방송에도 잠깐 얘기했던 그 포스파워라고 네. 아. 포스코 계열에 있는 발전사예요. 네네네. 근데 발전사라는 데는 뭐냐면 전기 만드는 데이기 때문에 그 캐시가 그 한전을 통해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할 일이 거의 없는 회사인데 여기도 한 100억 이상 미매각이 됐어요 채권이. 예. 그러니까 4월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그게 뭐 지금 누가 여기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네. 했던 얘기가 지금 SK텔레콤이 발행할 수 있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약간 트리플 B 이하라든지 A0 이하라든지 이런 채권들에서 뭔가 디폴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예. 그 시장 자체가 냉각이 돼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채는 만기가 한 3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단기 시장에서 예를 들어 3개월짜리 채권, 6개월짜리 채권도 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니 3개월도 무서워서 지금 채권을 못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3년짜리 채권을 사라 그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당신이 그냥 생각을 해봐라. 예. 그리고 그 말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단기물도 무서운데 어떻게 예. 3년짜리에 손이 나가겠어요? 그리고 아니 그래도 회사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단기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김프로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단기 채권 거래하는 사람이나 회사채 거래하는 사람 같은 채권 매니저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헤드들이 결정을 하니까. 예, 예. 예. 그럼 단기물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 이 회사채 위기설이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이거 진짜 모든 회사가 디폴트가 될 수도 있을 정도. 물론 회사채 한번 발행 못했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진 않아요. 네. 그래갖고 최근에 보면은 기업들이 무슨 자산을 매각하거나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아 회사채 만기에 못 찍게 되면은 재발행을 못하게 되면은 현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자산 매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현금을 못 잡을 것 같아. 그래서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구하려고 해. 그러면 자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떨어져요.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럼 또 현금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였던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은 증권사가 달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구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기업험을 막 발행을 한 거예요. 어허. 3개월짜리 단기물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다가 막 풀어요. 그러면 시장에 어떤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같은 말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단기물에서. 네. 그럼 단기물에 대한 공포가 생기니까 회사채는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고. 네.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단기물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회사채 4월 만기설로 연결이 되는 거고, 단기물을 던져서 달러를 구하는 과정에서 달러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고. 예. 이게 사실은 같은 얘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ELS 해지북에 있었던 여전채, 여신전문 금융어 채권도 시장에다 막 던진 거예요. 증권사가 빨리 달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단기물 던지고 여전채 던지고 막 그런 과정에서 채권 시장에다 충격을 준 거고. 예. 그리고 달러를 막 매입하는 과정에서 환시장에 영향을 준 거고. 이게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통화 수합을 이제 그 미국이랑 하면서 어느 정도 달러 시장을 좀 안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고, 정부는 이제 채권 안정 펀드, 아까 뭐 회사채의 어떤 회사가 디폴트가 되면 안 되니까 회사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한국은행이 거기서 RP 매입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 시장들이 다 연결돼 있는 시장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문제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막 생긴 게 예. 이번 사태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뭐 구조적인 문제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 마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럼 회사채가 문제냐, ELS가 문제냐, 단기 시장이 문제냐라고 보기가 어려운 시장이 돼 버렸다. 다 연결돼 있는데 그 연결 고리의 중앙 중심에 증권회사가 있네. 증권회사가 있었고 ELS도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죠. 예. 또 이 회사채도 어쨌든 증권회사가 인수를 해 가지고 그 기관 투자한테 갖다 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거기다가 또 하나 뭐였죠? 아까 RP. RP도 이제 조달을 막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RP를 또 막 찍어내니까 또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아유 증권회사가 뭐 망하는 거 봤어? 뭐 증권회사가 유동성 뭐 잠깐 꼬이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런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증권회사도 유동성 위기 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권사 유동성 위기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증권회사발 유동성 위기 때문에 전체 채권 시장이 망가지고 채권 시장이 망가지면 크레딧 시장이 망가지고 크레딧 시장이 망가지면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채를 못 찍어서 예를 들어서 회사 하나가 디폴트가 됐다. 그러면 이 회사가 좀 은행에다 빌린 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또 금융회사 부실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평소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뭐 재발행을 하거나 여기서 돈 못 구하면 저기서 구하면 되고.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그냥 봤던 S&P 500 지수가 많이 떨어졌구나 네. 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S&P 500 지수가 떨어지니까 증권사 ELS북에서 여기서 달러 그 마진콜이 들어오고, 마진콜을 해소하려고 달러를 구해야 되고, 달러를 구하려고 기업보험을 찍어대고, 기업보험을 찍어대기 시작하니까 회사채 발행이 안 되는 이런 문제로 쫙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까지는 그 저기 뭐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10조 했다가 야 그걸로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 얘기 나오니까 아 그럼 추가로 10조 더 마련할게.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 뭐 PCBO 얘기가 나오고 되게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PCBO 프라이머리 CBO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네. 것들도 혹시나 회사채 하나가 정말 작은 회사채 하나가 발행이 안 되거나 디폴트가 난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뭐 6조짜리 뭐 회사채 만기 돌아오는 걸 다 디폴트 시켜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때 뭐 50조짜리 했다가 안 된다 그래서 100조짜리 뭐 안정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그 경제적 죽음을 금지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경제적 죽음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평소에는 어떤 회사는 디폴트가 될 수도 있고 우량 회사들은 살아남고 안 좋은 회사들은 디폴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처럼 너무 예민한 시점에는 작은 회사 하나가 디폴트가 됨으로써 그 시장 자체가 망가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디폴트 경제적 죽음을 금지시킨 거예요. 모든 회사의 만기 채권 우리가 다 사줄 테니까 아무도 못 죽어. 죽을 거면 코로나19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죽음에 대해서는 원래 그 자연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상황이 안 된다면은 우리가 다 살릴 거야. 지금은 못 죽인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못 죽는다. 지금은 어떻게든 니네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죽을 거면은 좀 시장 좀 안정되면 그때 죽어. 그러면 정부가 100조 어쩌고 얘기한 거는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하면 그걸 정부가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네. 다 연결되는 문제인 게 네. 아까 회사채가 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네. 단기물, 그거보다 훨씬 더 안전한 단기물도 못 사겠다라는 공포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단기 시장에 돈을 확 쏟아부어가지고 단기 시장이 안정이 되면 사람들이 아 채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회사채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회사채를 직접 인수하는 거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네. 이게 개별 기업을 살리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뭐 진짜 평소라면은 이건 WTO 제소도 될 수 있어요. 정부가 특정 기업을 살린다 그러면 특혜 시비도 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단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정부 보도자료에도 전제가 있어요. 네. 필요하다면 회사채 직접 인수도 할 수 있다. 그래갖고 한국은행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한국은행은 법상 안 된다는 거잖아. 하는 법상 회사채 매입이 안 돼요. 근데 그게 Fed Act 그러니까 연준법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재무부에서 300억 불 내서 미국 재무부에서 300억 불 내서 SPV를 하나 만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서류상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돈을 빌려주니까 이건 300억짜리 정부 기관에다가 돈을 빌려주니까 된다. 예, 예.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뭐 하는 법상 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뭐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 네. 이런 필요, 그러니까 정부 보증이 주어진다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국은행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안 사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완곡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좀 불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냐? 사실 이전에 뭐 한국적 양적화다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가계부채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지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한다거나 그러니까 방법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게 조금 아직도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정 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채를 진짜 직접 인수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그 뭐 연준에서 우리가 회사채 다 사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사겠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안정시키면은 굳이 페드가 직접 안 사도 시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단기 시장이라든지 환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시장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였나요? 그게 한국은행에서 부총재가 긴급하게 기자들 만나가지고 예, 예. 한국판 양쪽 안 하냐 할 때 그게 지난주였죠? 예, 예, 지난주 굉장히 긴박하게 들어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 주가가 출렁출렁거리네만 표면적으로 보고 어, 외국인이 사고 뭐 개인 투자자 이렇게 많이 받아내네 이런 것만 보지만요. 자금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지난주가 어, 미국보다도 정말, 훨씬 더 긴박하게 돌아갔던 거고 저도 걱정인 게 뭐 그 외에도 사실 DLS 중에 이 원유에 관련된 DLS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증권사 발행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엄청 손실 났을 거라고. 마진콜 많이 들어왔어요. 네. 예. 이제 그런 거 하며 또 전단체라고 전자 단기 사채라고 예, 이제 예. 짧은 저 옛날로 치면 어음이죠. 그죠? 어음이죠. 네. 그거를 또 많이 팔았는데 과연 그거는 안전하냐? 예? 그렇죠. 아니 이런 것도 이제 문제고 그래서 이 자금 시장 및 채권 시장이 안정 안 되면요. 아무리 주가 부양해도 이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기반이 여기기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국고채 금리, 국고채 제일 안전한 채권이잖아요. 예. 이게 약간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채권 시장은. 그리고 환 시장도 1280원 찍고 내려와서 한 1220원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네. 근데 그 기업원 금리는 아직 또 올라가지 않고 아니, 내려가지 않고 있어서 예. 일단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이 일단 급한 불 발등에 딱 떨어진 불은 어느 정도 좀 잡은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이게 그 일단 정부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되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좀 큽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쪽 시장도 이제 뭐 CP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주식 투자하실 때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 네. 지하 밑에 지하 1층 있다, 지하 2층 있다. 요새 그 교보문고에서 제일 안 팔리는 책이 지하 100층짜리 집이라는 책이라는데 그런 책이 있어요? 예, 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지하 100층이요? 네, 아 정말 그 어린이 책인데 그 책 보면서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네네. 여기서 진짜 진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그 기업원 금리나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네네. 여기서 안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좀 그 한 번 더 금리가 튀어가지고 다시 유동성 문제가 좀 나올 것이냐. 그게 지금 4월에 한참 많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아, CP요? 네. 기업은행, 아, 기업보험은 그 밑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짧은 채권이고요. 네. 이게 제대로 안 풀리면은 4월 만기 채권도 발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4월 만기 채권.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준비한 거 이제 짧은 그 기업 뉴스 몇 가지 좀 준비했는데 네네네. 이게 일종의 좀 그 AS 하는 차원에서 그 두산중공업이랑 한진칼이랑 네. 뭐 금호 관련한 얘기인데 이거 대부분 저희 제가 그 페이지2에서 했던 네. 회사들이에요. 먼저 가까운데 있는 그 두산중공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두산중공업 한 1조 원 정도 산업은행이랑 수출입은행이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두산중공업이 어떤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아니, 드렸었으니까 그것도 갑론을박이 많더군요. SNS 상에서 하나는 원전 사업 못하게 돼가지고 유동성 위기 몰렸다 이런 예.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저 일산 어디입니까 탄현입니까? 네, 예, 그거 두산건설 두산 위부. 예, 예. 위부더 아. 제니스. 위부더 제니스 50몇 층짜리 그 허허벌판에 그거 짓느라고. 돈 때려 붙느라고 유동성이 말린 거다. 예, 예. 이거 가지고 또 갑론을박이 많아요. 근데 참 그러면은 신과 함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안 그러실 텐데 그 두산중공업 위브더제니스 관련해서는 제가 올해 초에 한번 말씀드렸었고 예, 두산중공업 그 화력이나 원자력 관련한 얘기는 제가 3월 초였나 막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예.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둘 다 복합적인 이유인데 두산 위브더제니스는 그동안 벌어놓던 돈을 다 까먹게 만들었던 게 위브더제니스였고 예. 그러니까 그동안 돈 벌었을 때 모아놨으면 괜찮은데 그거를 다 두산건설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 썼다는 게 문제고 예. 지금 상황의 문제는 그 두산중공업의 주요 포트폴리오가 석탄화력발전소랑 원자력발전소인데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의 주력 사업 예. 석탄 사업에서 굉장히 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데다가 플러스 그나마 당분간은 현금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내 원전 사업 예.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미래 그 수출 쪽이 많이 망가졌어요. 네.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는 두산중공업이 돈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얘기했던 게 아, 두산중공업이 돈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사업들이 망가지면서 자금을 여기저기서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고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가 결국은 국책은행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요. 두산중공업은 더 이상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회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면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나서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두산그룹의 그 대주주들, 그 박씨 일가들의 지분을 비롯해서 주두산이 갖고 있는 두산중공업 지분부터 두산타워까지 다 담보로 들어갔어요. 산업은행으로.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마지막 보루로 국책은행이 왔는데 여기서 담보로 자기 주식과 부동산 다 잡혔거든요. 두산중공업이 여기서 만약에 사업전환의 성공과 구조조정이 확실하게 성공을 해서 정상 궤도로 올라오지 못하면 네. 두산중공업은 이제 끝입니다. 끝이에요? 예,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금 조달 안 돼서 국책은행 왔고 국책은행에다가 담보 다 집어넣어놨고 이번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이걸 통해서 한 2, 3년 정도는 시간을 벌지 않았나 싶어요. 1조 원 정도 벌었으니까. 근데 자기의 되게 주력 사업이었던 석탄화력과 원자력의 비중을 확 줄이고 나머지 분야 풍력이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퓨어셀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라든지 이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 수준이 안 돼요. 근데 확실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신사업 쪽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2, 3년 안에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질 겁니다. 네. 이게 두산중공업의 현재 상황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금호 얘기 잠깐 해드리면은 에어부산이 라임에 투자했다가 아, 그건 뭐예요? 그 유동성도 그렇게 모자른 그 아시아나그룹 왜 라임에다 그렇게 돈을 엄청 넣었어요? 그러니까 나 그 기사 보고 황당하던데. 그러니까 라임에다가 투자했다가 171억 원을 손해본 걸로 이번에 장부에 나왔거든요. 근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원래 한 2018년에 한 500억 정도 유보금이 있어서 라임에다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했다. 네. 그리고 한번 수익을 내서 재투자를 한 거다. 이게 에어부산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재투자를 한 번은 이익을 받고 한 번은 손해를 봐서 그런 거다라고 했던 건데 예. 여기서 제가 라임도 요새 계속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라임에다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한 최근 3년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전 거의 대부분의 계열사가 했던데. 네, 에어 부산도 했고 에어 서울, 아시아나 IDT, 에어포트, 아시아나 개발, 속리산 고속 등이 한 700억 원 가량 라임에다 투자를 했어요. 아,
좀 이상하죠. 왜 그래요? 그건 내가 볼 때 계열사 단위에서 한 게 아닌데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추가로 취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상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누가 위에서 시켰구만. 그러니까 금호에서는 뭔가 이게 되게 많은 계열사들이 동원해서 라임에 가입을 했는데 그럼 라임하고 금호하고 이전에 무슨 거래가 있었을까? 네.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두 거래에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과정에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취재를 해보려고 그러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라임이 2016년에 한 700억 원 정도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서 그 금호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 이후에 금호 계열사들을 사들이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돈을 냈나? 그때 돈이 되게 없었는데 라임이 한 그 당시에 한 1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서 700억 원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을 했고 800억 원 정도는 인수금융을 통해서 조달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금호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자금 지원을 한 겁니다. 일종의 돈을 빌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라임은 어디서 자금을 조달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요새도 좀 라임 관련해서 좀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알 테지만 대신증권의 장센터장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압구정 지점에. 그분이 그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을 모집을 해서 라임 펀드에 가입을 많이 시킨 라임의 큰 그 뭐라 그러죠? 아, 자꾸 이상한 단어만 큰 손님이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돈을 많이 펀딩해 오는 분. 개인들로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개인들이 돈을 모은 헤지 펀드가 기업에다 인수금융을 제공한 것은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장센터장님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한테 돈을 빌려서 했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능력이 이게 있는 분이긴 하는가 보네. 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금호를 지원한 적이 있었다. 2016년에. 그리고 2017년부터 금호 계열사들이 집중적으로 라임에 가입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둘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말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려 둘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인과관계는 아니나 아닐 수 있으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진짜 여기에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따로 추가 취재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아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네네네. 생각이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그러고요. 한진칼 얘기는 그냥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네. 안 하겠습니다. 한진칼은 뭐 대부분 더 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다음 순서에 한번 해주시고 우리 저 권순우 기자가 뭐 다른 취재도 굉장히 그 불독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진돗개라고 네. 백상호 금호에 대해서만큼 국내 최고거든. 오랫동안 했죠. 금호 오랫동안. 네. 네. 그래서 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취재를 한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십시다. 빨리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빨리 하세요. 라임과 금호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권순우 기자님은 요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그 센터장님은 반포로 갔답니다. 압구정 있다가. 아 그런가요? 그때 당시에는 압구정이었는데 네. 라임 네. 그러니까 요새는 그 네, 뉴스에도 네, 서초구라고 네. 나오는 합니다. 자, 미국 시장 전문가분 또 모셔서 이어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